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와 눈의 나라지요. 추운 겨울이지만 오히려 포근함이 느껴지는 대자연의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체르마트에서 산악열차에 올랐습니다. 마테홀은 최적의 조망장소인 고르너그라트로 가는 중이죠. 이 산악열차를 타고 거의 50여 분을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저기 눈앞에 마지막 종착역이 있네요. 저곳이 고르너그라트 역입니다. 보이는 곳이 마테홀. 멋있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밝은 표정이네요. 멋있지 않아요? 최고죠? 날씨가 좋아서인지 곤돌라들도 분주합니다. 쉴 틈 없이 스키어들을 실어 나르고 있네요. 스위스는 호수와 초원의 나라죠. 쥐리 호수의 여름과 겨울을 한번 보시죠. 여름철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비교적 한산하죠. 새와 사람도 매우 친화적이네요. 도시들은 저마다 특별한 역사를 지녔습니다. 종교, 문화, 경제, 역사, 금융 등 특징이 없는 도시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도시는 단연 쥐리히입니다. 쥐리히는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도시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고요, 스위스의 문화 수도입니다. 삶의 질은 단연 세계 1위이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단연 스위스 전체를 견인했던 도시였습니다. 국립박물관이 쥐리히에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쥐리히는 특히 중세기의 뇌와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파동은 스위스 전체로 흘러갔지요. 2020년 1월 쥐리히 국립박물관에서는 스위스 역사라는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스위스 역사를 연대기에 따라 시각화했는데요. 15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전시회에는 치빙글리도 등장합니다. 이곳은 치빙글리가 동료들과 함께 독일어로 번역한 성서입니다. 평신도 역시 쉽게 성경을 읽고 소유도 가능하게 되었지요. 이것은 치빙글리의 거미입니다. 그와 연관된 많은 것들이 스위스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주변을 포함해서 약 200만 명입니다. 바젤, 제네바, 베른에 비하면 압도적이죠. 국제공항도 있습니다. 지리 중앙역은 최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커졌지요. 지하에서 길을 잃으면 엉뚱한 출구로 나가는 게 다반사고요. 심지어 스위스인조차도 가끔은 이 때문에 불평을 하곤 합니다. 44개의 플랫폼을 갖췄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유럽 전역으로 실어 나르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죠.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국제축구연맹 FIFA본부입니다. 역 앞에서 트램 6번을 타면 10분이 걸리는데요. 한일 월드컵 때 사용된 공인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로스민스터를 포함해 모두 5개가 있습니다. 지리 호수에서 바라다 보면 우측에 쌍둥이 탑이 있는 것이 그로스민스터 교회이고요. 그 앞쪽에 바서기호에 그리고 그 뒤쪽으로 있는 탑이 설교자 교회입니다. 그 반대편으로 앞쪽에 있는 교회가 성모교회, 프라우민스터라고 하죠. 그 뒤가 성 베드로 교회인데요. 지리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시계를 가지고 있고요. 시계판 지름은 무려 8.7m나 되죠. 종교개혁 당시에는 집인글리의 동료인 레오 유투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질풍노도의 대표자인 요한 카스파르 라바터도 여기서 사역을 했지요. 이곳은 린덴오프에서 리마트강과 그 반대편을 바라다 본 전망입니다. 길이 구 시가지에 대한 전망이 아주 좋은 것이죠. 닌덴호프보다 더 좋은 조망은 그로스민스터 쌍둥이탑에 오르는 것입니다. 유료인데요. 하절기에만 물론 개방을 하죠. 탑에 오르면 길이 전체 시가지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가 있다면 스위스에는 훌드리히 츠빙글리가 있습니다. 루터에게 비텐베르크가 있듯이 츠빙글리에게는 이곳 쥐리히가 있지요. 이제 500년을 거슬러 이곳에서 전개된 츠빙글리의 교회 개혁을 서서히 찾아가 보지요.